너 그날 나한테 왜 그랬니? 술 먹고 개인이한테 찾아가서 오늘만큼은 여기서 같이 자겠다고 버티던 날, 난 끝내 개인이한테 쫓겨나고 너랑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쳤을 때 네가 그랬어. 창렬 씨, 오늘도 성공 못했네요. 가요, 내가 술 한잔 더 살게요. 만취한 난 도대체 개인이는 왜날 피가 끓는 멀쩡한 사내로 안 보는지 모르겠다면서 너한테 하소연했었어. 근데 네가 그때 그랬어. 난 그렇게 봐요. 네가 그랬어. 그날부터 흔들렸어. 차츰 개인이가 안 보이고 네가 보이더니 어느 순간부터 너만 보이기 시작했어. 그래서 죽일 놈 되는 거 알면서도 너랑 결혼까지 하려고 했던 거야. 그날 나한테 왜 그랬니? 내 조건 때문에? 배경이 탐났던 거야? 그래서 작정하고 덤볐던 거야? 그런 것도 없지 않았어. 그럼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이냐. 내 조건은 변한 게 없는데. 처음엔 조건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니니까. 개인이가 너무 많이 사랑하는 남자라 도대체 저 남자 어디가 그렇게 좋을까 호기심이 생겼어. 집에 가면 우리 창렬씨, 우리 창렬씨, 잠들기 전까지 창렬씨에게만 떠들어대는 개인이가 신기했어. 개인이 말만 들으면 창렬씨는 세상에 다시 없을 완벽한 남자였거든. 착하고 순수하고 남자답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나도 창렬씨 사랑하는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어. 뭐야, 그럼 개인이가 사랑한 남자를 사랑했는데 난 그 남자가 아니었다, 그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내가 사랑한 남잔 개인이의 환상 속에 있는 남자였어. 현실 속의 창렬씨가 아니라. 인생은 현실이잖아. 환상을 붙잡고 살아갈 순 없는 거 아니야? 나 나갈게. 이 집, 너 가져. 그리고 어찌됐건, 너 실망시킨 건 정말 미안하다. 다시는 환상하고 현실하고 착각하지 마. 그럴게. 잘 살아. 미안해.